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네, 오래전에 살았던 어디서 시대, 우전의 시대, 트레드밀의 시대에 살았던 그 체육관의 그 러닝머신 위 전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했는데 그들의 야외 활동, 건너 야외 활동을 했죠. 그들은 모든 걸 했죠, 야외에서. 집은 레스 A 대비하면 A라기보다는 B라죠. 집은 홈이라기보다는 뭐야? 기숙사였던 거죠. 그들은 썼는데 단지 대략 30분의 깨어있는 시간을 썼지. 네. 그들 매일 거기서 매일 그들은 썼는데 나머지 그들 나이 나머지는 어디 썼어? 아고라. 아고라 광장에 썼고 시장에 썼죠. 뭐 하면서? 운동하면서. 어디서 운동하면서? 네. 짐나지움이나 또는 뭐 팔라스틱 위에서 운동하면서 뭐 레슬링 그라운드 운동하면서 또는 아마 또 뭐 하면서 써? 스롤링 돌아다니면서 썼지. 어딜 따라서 완만한 그 언덕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썼죠. 근데 뭐하고 있는?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어떤 이런 외출도 생각되어지 않았죠. 어떻게 생각되어지 않았어? 과외적이라고, 과외. 자기가 하는 일과의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와는 달리, 그리스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뭘 구별하지 않았어?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활동 사이에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플라톤의 유명한 아카데미가, 근데 그 아카데미가 뭔지 모르니까 본격적으로 알고 있죠? 그것이 뭐래? 현대의 대학의 프로제니터, 원형인 그런 아카데미가 에세이 성품이죠? 그것이 뭐였어? 운동시설이었지. 뭐만큼이나? 지적인 시설이었던 것만큼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봤는데 몸과 마음을 어떻게 봤어? 두 개의 분리될 수 없는 전체의 분화로서 봤죠. 건강한 마음, 근데 뭐랑 붙어지지 않아, 연관되지 않은? 건강한 몸과 연관되지 않은 건강한 정신은 만드는데, 네, 뭘 만드는 거야? 그들 둘 다를 incomplete.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지. 이 픽처가 동사죠, 지금. 그려봐라.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머릿속 그려봐라. 그러면 너는 그리스의 이상형을 내 가지게 될 것이다. 땡땡. 이게 뭐냐면, 근육질의 사람이죠. 근데 뭐한? 생각에 빠져있는 근육질의 남자인거죠.